전기차 운전자들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 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어디 건지 알고 싶다는 운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현재로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어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 쇼핑몰의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불안을 호소하는 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기계인의 운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다 전기차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밑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팬 돌아오는 이럴 때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이게 다음 또 차를 바꾼다면은 전기차보다는 좀 내연기관을 다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인 것도 있고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리콜 경력이 있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를 알려달란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소비자가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벤츠를 비롯한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종 재원을 소개하면서 배터리 브랜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더 이런 거에서 미온적으로 대체를 하자. 네, 이건 좀 우리나라 법적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말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사고 원인 규명에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아직까지 정보 활용이 가능한 제조사는 테슬라와 BMW, KG 모빌리티 등 세 곳뿐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공지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그 이전 차량엔 소급되지 않아 한계가 있던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